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정말 정말 좋은 음악이죠. 꼭 음악회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그의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마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자세히 성경을 삼 마음의 세계가 환하게 보여요. 구약 열왕기상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길을 걸어서 사르밧이라는 어떤 성문 입구까지 왔어요. 그 이순자 누굴 만나냐면은 한 과부를 만나는데 그 과부가 성 밖에서 마른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 그 여자에게 부탁하기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사마리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듯이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식수도 상당히 심각한 난에 빠졌죠.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물을 떠러 막 가는데 잠깐만 하고 불렀어요. 가다가 이제 뒤를 돌이켜 하나님의 종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만 가져오지 말고 작은 떡한 덩어리를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집종의 집에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라. 내가 이제 나뭇가지 두 엇을 주어다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떡을 만들어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와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땅에 비를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한번 겪어야 할 시험이 있어요. 그냥 뭐 교회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건 별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와 같이 사는데 가루 한 움큼을 아껴놨다가 굶다가 이제 더 굶으면 저것도 못 먹고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가지고 불을 붙이고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단둘이 이제 먹고 마지막 음식이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종에 리아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네 말대로 떡을 만들어 먼저 날 위해서 작은 떡을 가져와 봐. 그 내가 먹고 나면 그 갈통에 가루 가득 찰 거야. 병에 기름 가득 할 거야. 이야. 이거 너무 시험이 들겠지, 그죠? 만일에 내가 떡을 만들어 드려가 하나님의 종이 그걸 먹고 난 뒤 갈통에 가루가 다시 생기면 말할 것 없이 다행이지만 어떻게 가루통에 가루를 꺼집어내서 떡을 만들어 그게 가루통에 가루가 생겨.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내 마지막 떡 한 조각 남은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갈등이 될 겁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그 가루거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겨놨던 것인데 사랑하는 아들 같이 먹고 이제 죽어야 하는데 얼마나 그걸 먹고 싶어 했는지 모르는데 만일 그걸 하나님 종에게 주고 난 뒤에 만일에 가루통에 가루가 안 채워지면 하나님 종 배를 째요 어째요. 신앙생활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뭐 갈통에 가루 생긴 놈 생기겠지. 그러면 세상 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 안 돼 봐서 그렇지. 몇 날 며칠 굶다가 이제 가루 한 주먹 있는 거 여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나무가지에 주워다 불을 떼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만일에 생기면 더없이 다행이 없지만 만일에 가루통에 가루가 생기지 않으면 난 그 원통에 그 마지막 먹고 주는 떡까지 뺏기잖아.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떡 만들어주겠지, 그죠? 대답 정말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안 줄 거예요? 예?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자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뭐 기도한다고 특별히 손해갈 건 없잖아, 그죠? 성경 읽는 거, 그런 거, 전도하는 거, 작은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가루통에 가루가 생길까? 아닐 거야. 가루통에 가루를 먹고 났는데 어떻게 가루가 생겨? 말이 안 돼.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 내 빵 뺏어 먹으려는 수작이 있는지 몰라.
그 떡 주고 난데 통행하러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야. 두말하지 말고 우리 둘이 나눠먹고 꿀떡 삼켜버리는 거야. 어떻게 어린데 하나님 종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드리면 가루 통에 가루가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 더 횡재가 없지.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닫히면 믿음 없는 사람까지 가루통 안 생겨들어와 나 먹고 끝날 거야. 아들아 절대 땀주 뺏기지마 빨리 먹어라 입에 넣어라 자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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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삼켜 삼켜. 하, 너무 쉬운다는 거예요.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은 제가 1999년도에 심장이 안 좋아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좀 약했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몸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과격한 운동을 싫어했어요. 군대 가서 유격훈련 받느라 올빼미 체조를 했는데 교관 일례 여러분 천에 개천 일례 1번 높이 뛰기 1번 높이 뛰기부터 20번까지 있는데 한 번에 1000번씩 2000번씩 뛰어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난 건 1리터짜리 수통이 있는데 하루에 10통을 더 먹어요. 땀을 얼마나 먹고 마시고 나면 목마르고 마시고 나면 목마르고 그랬어. 그 모래밭에 원주 간연 유격장에 딱 들어가니까 교관이 나오더니 지금부터 여러분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딱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는 계급장 다 뛰어요. 뭐 하서들이 뭐 소령이고 대위고 막 없이 막 물에 집어넣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령이란 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요령을 안 피울 수 없는 게 그 다 하면 죽어요. 죽어. 교관 안 볼 때 어쨌든 요령을 피하여 힘을 좀 남겨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10분간 휴식하다가 집합하는데 막 뛰어나가야 하는데 일어섰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비틀비틀하다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이 안 좋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나이 21살, 22살 그 나이니까 한 4일쯤 쉬니까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51, 52 될 때 심장이 나쁘게 드러나는데 1999년도에는 저는 그 해가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페루 리마 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뒤에 이제 강대상 뒤에 앉았고 그때 세상 떠난 이용재 목사가 사회를 했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수천 명 청중들 앞에 많이 섰기 때문에 한 번도 청중 공포증이나 위압감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뛰는지 설교를 하다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나가서 밖에 나가니까 지하실에 선수 대기실이 있었어요. 한참 누워있다가 오고 했어요. 그때 저희들 교회 선교센터에 7층 건물에 돌을 붙이는데
7층에서 그 아시바라고 하는 그 발판을 잡고 밟고 다니면서 돌 붙인 인부들을 막 가슴이 너무 떨려서 눈을 감아버렸어. 그러고 났는데 그때 내가 생각키로 페루에서 내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왔을 때 형제한테 공항에서 내가 비행기 타는 거 보고 돌아가 전부 다 이제 박옥수 목사 끝이다 다 그랬대요. 다시는 못 본다. 1999년 8월 달에 송어 솔밭에서 강가에서 캠프를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병을 다 고쳤다는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그 이튿날부터 논길에 조깅을 시작했어요. 심장 절대 안정해야 하는데. 그래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학교 운동장에 가서 조깅을 시작해. 처음에 운동장 한 바퀴가 300m인데 두 바퀴 도는 옆구리가 아파 못 달겠다. 세 바퀴, 네 바퀴, 1km, 2km, 3km, 4km, 5km까지 뛰었어요. 한 5km쯤 뛰면 땀이 짜작짜작 나는데 샤워하고는 그렇게 기분이 상쾌해요. 신발가에 가서 아주 가벼운 운동화 한 그릇 샀어요.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도 새벽마다 이제 조깅을 하고 독일에서도 하고 러시아에서 왕궁에서 조깅을 하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교중 장로님이 간도 좋아지고 폐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폐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수영을 해보면 전에는 한 번 젓고 두 번 젓고 숨 쉬는데 하나, 둘, 셋, 넷하고 숨 쉬어도 숨이 안 차요. 한 시간까지 수영을 해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간이 좋아지니까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비행기를 타면 많이 탈 때는 24시간씩 탈 때가 많아요. 요하네스버그에서 미국 LA까지 갈 때 지난번에 24시간 딱 탔어요. 파라과이에서 서울 올 때도 딱 24시간 타요. 젊은 사람들 24시간 비행기 타고 다니면 다 퍼지는데 전 튼튼해요. 근데 그때 제가 99년 전에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한테 위장 안 좋은 사람, 여기 머리 안 좋은 사람,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위에 위궤양이 있어서 한 석 달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뭐 어느 병이 좋은 병이 있겠습니까만 위궤양 거 진짜 좋지 않대요. 절대 위궤양 걸리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밥 한 숟가락을 100번을 씹으라 그래. 보통 때는 의사 선생님 말 별로 잘 안 들었어요. 쓰리고 설사가 나니까 밥 한 숟가락 100번을 씹는데 20번 씹으면 입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도사선이 마셔 비닛바라도 100개를 씹어. 거의 물이 돼 내려갔는데도 설사가 나니까 속이 쓰려 죽겠는 거예요. 한양대학병원 갔는데 내과 전문의 최리영 박사님이라고 했어요. 약을 탁 지어줘서
집에서 약을 뭐 속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하, 여러분 속 편하면 살 것 같더라고요. 한 일주일 먹으니까 다시 그런 거예요. 약을 먹는데도 안 먹을 때 똑같아요. 그래서 그해 여름이 가까우는데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집회에 나가가지고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다고 막 위장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못해요 하면 걱정만 하지 뭐 누가 밥 대신 먹어줄 사람 없잖아요. 대신 먹는다고 내가 힘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남의 속도문에 막 기름진 음식 잔뜩 상 위에 쌓아가지고 올려놓는데 완전히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구나. 죽 조금씩 먹고 3개월 만에 체중이 7kg가 빠졌어요. 그때 제 체중이 한 70kg쯤 됐는데 7kg 빠지니까 막 바지도 헐렁하고 양복도 헐렁하고 벨트도 막 더 당겨야 하고 하, 정말 죽을 것 같아.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름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 몸 가지고는 도저히 여름 행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배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몸 가지고 여름 행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 넘기기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배를 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꼭 귀에 누가 이야기해 주듯이 마음에 딱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 성경이 진짜 신기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단어가 무엇이든지예요. 어디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하고 난 뒤에 그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믿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다시 하나님 기도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 다 나았습니다. 말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배가 다 나았습니다. 근데 배가 아직 쓰린 거예요. 이해가요? 그 낫기 전에 나았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냥 다 나와서 그냥 믿으면 되는데 문제가 딱 일어나는 게 내가 다 나왔다면 김치를 먹어야 하는 김치를 그때 김치를 어떻게 먹습니까? 제 아내가 속상하는 게 저들은 막 찢고 뽑고 해가지고 참 너무 싸놓고 막 화르게 먹고 나는 거지 나사로처럼 죽 요만한 종지 하나 넣고 김 가로 6cm 세로 4cm 그거 다섯 장 어때 넉 장 그러고 그 다음에 장조림 간장하고 현재 채소 없이 잡힌 멸치 두 마리 하고 그래 이제 그걸 놓고 날 먹으래요. 소위 이 아내란 사람이 저들은 막
시뻘건 개가 임마 북적북적 먹고 막 속이 상해요. 속이 안 그래도 속이 아픈데 더 상해요. 근데 그걸 먹어도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김치로 어째 먹으면 미쳤어요. 김치 먹게. 그 배에다가 물만 먹어도 설사 안 하고 죽만 먹어도 설사 나는데. 근데 저 나았다고 믿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면 내 배를 낳게 해주죠. 이제 내 배 다 낳은 줄 믿습니다. 내가 김치를 왜 못 먹냐? 배가 아프니까 못 먹는데 다 놔도 김치를 먹어야 하잖아. 그죠? 나도 믿으면 김치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앞에 함정을 파놓으셨나이까? 문제지. 여기서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냐 아니냐 그걸 판결하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게 하겠다. 믿으면 내 빵 가져 내가 먹게 해줘. 그러면 가루통에 갖다 채워놓을게. 그걸 믿는 것 같으면 빵 주는 거 하나도 안 어렵지. 그죠? 아, 예,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제가 이 빵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근데 가루가 생길까? 가루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그 빵 뺏기지. 그럼 뭐 엘리야 선지자 배를 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 이야기 누구나 다 해요. 찬송하면 때 뭐 하나님 말씀 구께서 나는 믿습니다. 그런 노래 천번 만번도 할 수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광 받은 줄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배가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성경에 낳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엔 김치 먹으면 배 터져 죽을 것 같은 거라. 죽만 먹어도 막 설사나고 배가 아픈데 그다 김치를 먹어 미쳤지. 하나님은 믿으면 배가 난다. 믿으면 내 배가 났다고 믿으면 김치를 먹어야 믿는 거지. 그죠? 안 먹을 수 없고 면을 고민했어. 친애하는 형제함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박옥수 목사가 여러분 교회 목사를 존경하는 의미에 제 말을 잘 듣고 우리 박 목사 믿음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전 믿음이 없었어요. 괜히 기도했나 그냥 나와버릴 거예요. 그런 말도 듣고 분명히 믿으면 배가 낫는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기 쉬워요. 근데 내가 배가 진짜 나았다고는 김치를 먹어야 하는데 김치는 죽어도 못 먹게 정말 배 다 터질 것 같아요. 그날 아침 저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 말씀을 수없이 썼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 내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배가 나았다고 믿었다. 나와서 김치도 먹었다. 그럼 배가 나을 것인가? 배가 터져 죽을 것인가? 지금 정상적인 위치로 생각해보면 절대 먹어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믿으면 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김치를 먹고 나았다고 믿으면 정말 나을 건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참 본사가 연구를 확인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죠. 성경지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 그래. 그럼 내가 분명히 믿고 김치를 먹고 나았다고 믿으면 믿은 대로 내 배가 나을 거야. 만일 그래 안 나으면 하나님은 사기꾼이지. 그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정확하게 말씀 펴보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는 거짓말 안 하시니까 믿고 기도하고 믿으면 난다. 확실히 믿음 표가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수없이 몇 번을 읽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배를 아픈데 낫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 만 내 배 나은 줄로 믿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고 김치 먹으면 낫겠다. 마음이 딱 들었어요. 믿음 딱 져있어요. 그날 아침에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제 아내가 막 손님 오면 음식들 풍성하게 차려주는 게 제 아내 취미예요. 손님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또 잘 먹으면 막 기뻐하고. 음식은 뭐 잔뜩 상에 차렸어요. 한쪽 코너에 죽 조금 하고 김하고 그 뭐야 장 간장 장조림하고 쓱 밀어 제끼고 밥 한 그릇 큰 밥그릇 딱 놓고 다 나왔어 먹었어요. 잠 먹는데 아내가 음식을 왔다 갔다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찌려고 이러냐고 막 그래 물었어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나았다고. 제가 늘 아내 보고 믿음 없다 그러니까 더 하면 뭐 믿음 없다 소리 들을까 하면 딱 말로 가더라고 부엌으로. 저는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옛날에 어릴 때 배가 고파가지고 선교학교에 있을 때마다 하여튼 밥을 빨리 먹어야 내게 돼요.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아무도 저를 못 따라요. 그때는 김천일 때 시간을 아끼려고 자취를 했는데 자면서 시간 아끼려고 밥 먹으면 설거지를 했어요. 밥을 2분 이상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빨리 먹어요. 그럼 막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도 읽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다른 사람 반도 하면 밥을 다 먹었어요. 숟가락을 한 그릇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한 그릇을 먹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도저히 못 참겠어요. Excuse me 하고 일어났어요. 화장실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뭐 여러분도 화장실 가시겠지만 설사 막 쫙쫙 나는데 너무 배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성격이 생각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을 건 그대로 되리라. 나 정확히 기도해서 구하고 그리고 또 받은 줄 믿었어. 그 김치까지 먹었어. 그럼 나아야 하는데 성경에 그러면 그대로 다 나았다고 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성경에서 그대로 하면 난 배가 아픈데 이게 나은 거야. 근데 딱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모두 통곡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했어요. 우리 눈에는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걔가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아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게 틀리면 잔다고. 둘이 죽은 거 자는 것도 구분 못할까 봐. 그 정말 심장의 고통이 끝났고 숨이 끊어졌고 시체가 싸늘에 굳어오는데 그게 자는 거야? 참 뒤에 숭숭한 말이었어. 그런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자는 게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은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도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픈데 믿음에 믿음대로 된다고 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나았다고 믿어서 이게 나은 건데 내가 볼 땐 배가 아픈 거지만 예수님 보실 때 나은 거구나. 나았다 그랬어. 그래서 속에서 막 사탄이 내 귀에다 속삭이지. 그게 나은 거야. 설사는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성경에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해서 난 믿었는데 믿음대로 됐다면 나은 거지. 난 믿어서 나은 거야. 근데 왜 아파? 설사는 왜 해? 그게 설사 그게 나은 거야? 이때 뭐라 해야지? 나은 거야? 그럼 나으면 안 아파야지. 나은 게 여러 가지 종류인데 아프지만 나은 게 있어. 아프지만 나았어 그랬어. 아프지만 나았어. 아픈데 어떻게 나았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 원래 예수님은 그래. 맞아요? 우리 말하고 예수님 말 달라요. 야, 이런 딸이 죽은 우리 어머니 때 죽은 예수님은 살았다 하니까 눈이 다른 거고 생각이 다른 거고 방식이 달라요. 나 이거 예수님 방법을 해야겠다. 내가 볼 때 설산하고 배가 아프지만 이거 나은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혼자 속에서 막 갈등하다가 아니야 나은 거야 믿음을 갖다 또 갈등 믿음 막 몇 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뭐 이런 이렇게 아 우리 박목사 믿음 천만에 하나도 안 좋아. 저는요 의심이 제일 많아요. 전 절대 사람은 안 믿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의심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 믿기도 어렵더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보니까 성경은 그대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 그대로예요. 믿었어요. 정신대 됐는데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제 아내는 요리를 잘하고 저는 비비기를 잘해요. 우리의 비빔밥은 내가 비벼요. 큰 그릇에다가 김치 가위로 썰어 넣고 그다음 뭐 무생채 넣고 들기름 넣고 고추장 잔뜩 부다. 저 전동 비행기 타면 비빔밥부터 다락해요. 아가씨 고추장 두 개 그래요. 한 개 가지고 막 적성이 안 차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 보면 비빔밥 벌게 먹어요. 기왕 고추장은 뭐 벌게야 맛있지. 뭐 넣는도 막 넣어. 그게 무슨 맛이야. 정신 밥 한 그릇 다 먹고 화장실에 다 설사했어. 그날 저녁에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외식하는 걸 그렇게 참 좋아해요. 첫째 시간이 집에서 먹으면 한 시간만 끝나는데 외식하면
짧아야 3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우리 교회 지하 3층에다가 조그만 방을 만들어가지고 손님들 식사하러 가자고 여기서 먹자. 좋은 식당 가자고 내가 소개한다고. 그래, 거기 우리 식당이라 그래. 거기서 먹고 그래. 거의 안 가요. 특별한 경우에 한번 가고. 거의 저는 외식은 안 좋아해. 그날 저녁에 외식을 하게 됐어요. 식사 초대한 분이 저보고 하얏트 호텔에 뷔페 식당에 간대요.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뷔페 식당 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하얏트 호텔 뷔페 식당에 음식이 360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내가 배가 아프지. 뭐 전복죽이나 죽좀 먹고 말아야지. 들어갔는데 아니 저배다 나왔지. 그리고요 저는 영어 다 못하는데 한마디 알아요. I like eating. 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부산에 어제 점심을 오후 2시에 먹었어요. 저녁에 식당에서 식사 나는데 2시에 먹고 이 늙은 사람이 6시에 가면 바로 점심 먹고 저녁인데 안 먹어야 하는데 음식이 아까워서 못 견뎌요. 그날 저의 하얏트 호텔 저녁을 식사를 하면서 접시 5개를 비워서 물론 딱꽉 가득 차서는 아니고 하여튼 배가 차 몰고 왔어요. 어차피 뷔페 식당에 가면 안 먹으면 배 아프고 먹어도 배 아플 바야. 먹고 배 아프지 뭘까 지금.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모든 걸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한 분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날 보고 목사님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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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자고 포토 포토 그래. 포토 그래 그래 포토 사진은 배만 볼록한 거라. 얼마 차 다음부터 야 찍어 빨리 찍어 막배쑥 넣어 빨리 찍어 빨리 찍어 그래. 그날 저녁 잔뜩 먹고 설사를 안 했어요. 차를 몰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깨끗해졌어요. 딱 24시간 만에. 그제는 우유 먹어도 속맥오르고요. 설사하고 밀가루 음식 올라서 못 먹고요. 수박도 많이 먹어 설사하고 막. 여름에 딱 유사 장티푸스 걸리고 장이 갱년을 막막 쏘이 쏠쏠 자는데 위장이 좋아지고 하니까 그때 아프리카 처음 가 제가 막 가장 어려웠던 게 아프리카 식사 진짜 못 하겠어요. 배고프면 다 먹을 줄 알았는데 한 보름 거의 굶었어요. 그건 또못 먹겠더라니까요. 한 번은 부풀을 이렇게 부풀을 찍는데 그걸 보지 말아야 하는데 부푸는 아프리카 만주옥갈 굵은 뿌리 근데 그걸 이제 삶아 찍어 가지고 접시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거기다 이제 오소리 같은 국을 끓여 부어 놓고 손으로 먹는 거예요. 아프리카 손으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어요. 다 아프리카 손으로 먹어요. 요즘에 이제 간이 좋아지고 위장이 좋으니까 막 멋있든지 맛있는데 아이들 뭐 찐밥 먹으면 뺏어 먹고 싶고 그래요. 저 같은 노인들이 아이들 먹는 음식 하면 저뭐빵 같은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날 뭘 봤냐면 아줌마가 절구를 부풀어 놓고 찍고 옆에 그 뒤집는데 손으로 물을 떠다가 손을 담가면 뒤집는데 세숫대에다 물을 떠놓고 있는데 그 물이 얼마나 시커먼지.
죽어도 부부 못 먹겠는 거예요. 아, 그때 어려웠어. 그러니까 그때 도로티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 아프리카 자매가. 페스트 파. 예. 한국에서 뭘 좋아하냐고 그랬어. 된장, 된장 그랬어. 물론 끓이지도 않았겠지만. 근데 도로티 자매가 하는 말이 된장은 뭘로 만드냐고 그래서 콩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됐다고 콩 사다 된장 만들자고. 안 돼. 왜 안 돼요? 비슷하게도 하면 되죠. 꼭 안 같아도 비슷하게 하면 비슷하게도 안 돼. 왜 안 되냐고 그래요. 된장만 1년 걸려. 이해를 못 해. 무슨 요리를 1년 동안이나 하느냐. 무슨 요리 1년 동안이나 해. 그래요. 또 설명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된장 갈 때 매주 콩을 말이야. 삶아가지고 매주라는 걸 만들어.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가지고 매놓으면, 따뜻하게 놓으면 그게 곰팡이가 썰어. 시커멓게 썩어. 쪼개면. 그래, 그 햇빛에다 말려가지고 소금물을 독에 갖다 놓고 매주 집어넣어. 그럼 그게 다 우리가 그래 한 6개월 지나면은 짜가지고 간장은 국물은 간장이 되고 건더기는 된장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6개월 걸려. 1년 걸려. 그랬더니 토르티 자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된장 만들 동안에 뭐 먹느냐고 물어봐요. 1년 동안 뭐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 먹는다. 왜? 그럼 그 작년엔 또 뭐 먹느냐?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더 안 물어요.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야 도르티 자매가 하는 말이 우리는 뭐든지 밭에서 와서 30분 안에 식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 그건 아프리카지. 그 이튿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깨끗하게. 그때부터는 뭐든지 맛있어요. 앞으로 우갈리, 수꾸마, 푸푸 다 먹어요. 적게 줘서 다리고 그렇게 맛있어요. 위장이 좋고 간이 좋아진 거는. 지금도 그때 생각해봐요. 예수님, 내 배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어. 나았다고 믿어. 그러면 그대로 돼. 나았다고 믿으라고요. 그대로 된다고. 나았다고 믿으면 내가 배가 아프니까 커피는 못 마시고 김치도 못 먹지. 다 나와서 왜 김치를 못 먹어? 저 또 김치, 제가 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외국 갔다 오는데요. 외국 가서 한국 음식 안 먹다 보면 물론 미국도 가면 김치가 있어요. 된장도 있고 쌀밥도 있어. 그런데 미국 김치하고 한국 김치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미국 사람 불사에 그걸 김치라고 먹고 있는 거 보면. 근데 그들은 또 막 막몽상 김치해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땐 김치인데 자기들도 김치야. 우리 먹을 때 김치 아니에요. 그냥 배추 죽여놓은 거지. 고춧가루도 바르고 양념도 하긴 했지만 달라요. 밥도 아프리카 밥하고 한국 밥은 진짜 달라요. 아프리카 밥이 좋은 게 소화가 너무 잘 돼. 먹고 나면 뒤돌아가면 또 배고파요. 딱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쌀이 막 날아가요. 한국 쌀이 붙는데 밥에는 붙는 게 하나도 안 붙어요. 그래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제 아내가 만든 된장, 제 아내가 하는 밥, 그게 그렇게 맛있어.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다 보니까 우리 아내, 제 아내가 하는 밥이 세상에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얼마나 기억이 있는지 알아요.
아니 죽으면 그 밥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좀 아주 위합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아내 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 새파란 젊은 사람, 갓 결혼한 사람들 위하겠지만 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아, 내가 걸어갈 만하고 걸어갈 수 있는데 걸어가러 가면 그건 쉬운데 내가 볼 때 못 걷겠는데 다리가 다 말랐는데 안 되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가루도에 가루가 잔뜩 있는데 한 눈 갖다가 뭐 주면 되지만 그 마지막 먹고 죽을 그거 갖다가 떡을 만도 자기를 먼저 달래요. 세계상에 난 하는 종 같으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나 같으면 빵 만들어 먹어라. 내 기도하고 난 뒤에 통에 바로 생기거든. 그거 가지고 빵에 만든 날 줘라. 전 그럴 것 같았어요. 엘리안 저하고 달라요. 아이들 주지 말고 저 뭐야 과부도 주지 말고 나 먼저 먹고 나거든. 가루통에 가루 생긴 너 먹어라. 그건 진짜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을 이론으로 믿고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고 진실로 믿는 사람 사이에 시험하는 단계가 그걸 그때 하나님 줄 걸 안 믿으면 절대 빵을 못 주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못 믿으면 나 못 걸었는데 어떻게 걸어가? 하면서 다 자리에 누워지 걸어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믿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그 과정을 넘어가니까 쉽게 말하면 사르밧 과부가 한 과정은 어떤 과정이면 떡을 만들어 자기 먹고 싶은데 자 이야기 약간 방향을 돌려 얘기해 봅시다. 며칠 동안 굶은 데 이제 빵이 만들어 막 구수한 냄새가 나면 아들이 와서 엄마 빵 구워 맛있겠다 구거든 줘. 그러겠지 그죠? 엄마 어떻게 하면 넌 밖에 나가 놀아. 엄마 놀아. 이 빵은 너 안 줄 거야. 엄마 혼자 먹으려고 아니야. 하나님 조금 드릴 거야.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생겨. 엄마 나도 빵 먹고 싶단 말이야 엄마. 알아. 좀 참아. 가루통에 가루 생겨 마음껏 줄게. 가득 줄게. 엄마 어떻게 가루통에 가루가 생겨 엄마. 자기는 좀 참을 수 있으면 뭐지만 우리는 이게 어째 참겠습니까? 빵 달라고 막 울고 매달리는데 이 자식 엄마가 안 들게 때리기 전에 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빵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를 채우신다 믿으면 하나도 괴롭잖아. 참아. 좀 이따 가루통에 가루가 생길 거야. 그럼 감빵 가득 줄게. 카카오톡 전화요. 저 뭐야? 친정어머님 배 뭐 드셨어요? 드실 거 있어요? 없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빵 많아요. 왜 지금 빵이 있냐? 하나님이 사람이 왔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없으면 생길 거예요. 얘가 돌았지. 그렇게 했지 그죠? 야야 너무 굶으니까 돌기도 놀기도 돌겠다. 그렇게 굶고 안 돌 놈이 어디 있나? 에이구 불쌍한 우리 딸. 그러겠죠. 만일에 이 여자 그러면은 야 철수 엄마 경식이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왜 왜? 좀 있으면 우리 가루통에 가루 생기는데 내가 퍼낼게. 경식이 엄마 다 반죽해. 그럼 뿌팔 나무 불 떼꾸. 계속 뭐 남 퍼내기만 할게. 하, 생각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친정 아버지 어머니 다 화해 주고
아들 그날 학교 갈 때 주머니에 빵이 많은 걸 두 개 떠온 거야. 야, 그게 뭐냐? 빵이란 거야. 진짜? 보여줄 수 있나? 저 이거 빵이잖아. 야, 어디서 났니? 우리 집 빵이 있는데 어디서 나긴. 야, 좀 먹으면 안 돼? 돼? 진짜? 그래, 좀 떼줘봐. 뭐? 야, 고맙다. 가방 내가 들고 다닐게. 내가 업어줄게. 그날부터는 지가 안 그러다니. 업어. 네 명이 서로 업으려 싸우겠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돈의 팔촌과 전화가 다 부르는 카카오도 해가지고 얘가 미쳤나? 무슨 빵이다? 와봐, 와보 얘기를 해요. 와보니까 이제 막 사르바카오는 계속 퍼내고, 그 여자 옆에 여자 여자 동식이 엄만 계속 반죽하고, 그 다음에 그다 철수 엄마 불 떼고 웃고 또 태우고, 아이고 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넘어가서는 못 믿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갈등이 생기게 할 수 있고, 비를 그칠 수도 있고, 바다를 말릴 수도 있고, 다시 바다에 고개 다닐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가로토에 가로 채울 수 있는 분이야. 채우신다면 채워. 그래, 내가 볼 땐 다리가 다 말라 못 걷지만 예수님은 걷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일어나 봐.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가 믿으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우리가 굿뉴스 코어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갔던 학생 하나가 전갈에 속에 다 죽어가고 있었죠. 숨이 멎었는데 의사가 심폐소생술에 다시 맥은 뛰는데 혈압이 툭툭툭 떨어져 이미 심장에 전갈에 독이 들어가서, 거기 선교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목사님, 제 요한이가요 전갈에 쌓였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엉엉 울며 전화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제 요한 나하고 통화할 수 있는가? 예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방옥수 목사님이야. 전화 좀 받아봐. 야,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내가 요한에게 전화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아, 너는 아프리카 산 정갈에 쏘였대. 지금 혈압이 떨어져 지금 죽어가고 있대. 아마 네가 두세 시간은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아, 내 이야기 들리지? 목사님, 난 오늘 아침 이사야 40장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돼 있어. 요한아,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셔.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기를 치시겠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돼 있어.
요한아,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네가 새 힘을 얻으면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이사야 40장 31절 읽어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 네가 새 힘을 얻으면 걸어가도 힘이 나고 달려가도 힘이 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새 힘을 얻게 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절대 거짓말 안 해. 네가 하나님만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 거야. 그럼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내 말 하나 듣겠어? 목사님,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고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과 가부도 그렇게 저도 그랬고 38년 된 병자도 다리가 다 말라 어떻게 걸어가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 요한이는 밤에 자다 정갈에 쏘였어요. 발을 누가 파는 아 잠이 깼는데 잠이 깨서 아무렇게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 멀리 피곤해 그냥 쓰러져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했어요. 야 어젯밤에 누가 내 발을 바늘로 찌른 것 같았어. 형, 그거 혹시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정갈이 있다고? 오후 3시쯤 됐는데 팍 쓰러졌어요.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혀가 말려들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급히 시설에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쳐다보진 않아요. 얘 정갈에서 왜 이제 데려왔느냐? 정갈에서 바로 와도 살까 말까인데 죽을까 살까인데 이제 온몸에 정갈 다 독이 퍼 죽는다 내버려 둬라 안 받았어요. 사정은 안 받았어요. 죽습니다. 세 번째 회원 받았는데 병원 들어가자마자 바로 숨이 멎었어요. 심폐소생술 다시 맥이 뛰는데 혈압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는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한아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다려봐. 하나님 네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요한아 알겠어? 목사님 빨리 일어나라. 전화 끊는다. 전화 끊었어요. 최요한이가 자신을 속에 죽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다 아빠가 보고 싶다 제가 통하면 이 성경 말씀 여호와랑 만년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약속대로 새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죽는다는 마음을 가졌다가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래 하나님 새 힘을 주면 내가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똑같은 힘이 내가 마음에 죽겠다는 마음 가진 사람과 살겠다는 마음 가진 천지 차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기뻤어요. 한 시간 동안 누워서 하나님 하다가 한 시간 뒤에 잠이 들었어요. 코를 드릉드릉 골았어요. 밤이 아주 깊었어요. 담당 간호사가 근무하다가 제 요한이 모니터를 봤어요. 모니터 혈압이 툭툭 떨어져 다시 올라가고 있는 간호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의사 선생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환자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무렇지 않듯이. 형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무슨 일이 난지 알아? 형 오줌 싸고 똥 싸고 내가 다 씻었어. 그랬어? 그막 혀가 말려 내가 잡아내리고 애를 먹고 몸이 굳고 막 그랬어. 2013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아버지가 됐어요. LA에서 아이 와이프래 너무 행복해요. LA 가서 크리스마스 간탈 때 한번 가서 간증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렸다고. 그 발이 증가할 수 있는데 발이 막다 썩었는데 그 다시 나은 상처는 있는데 썩어 깨끗이 나았어. 한 평생 하나님 위해 살고 싶대요. 너무 행복해요. 애기도 얼마나 잘생겼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 말고 살아서 역사하는 마음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십니다. 38년 된 명작이 일어나 자리 들고 가라. 아이고, 참, 말도 아닌 소리 하네. 내가 어떻게 걸어가요? 다리가 다 말랐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다 보면 그런 단계가 있어요. 넘어야 할 단계를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만 넘어야 해요. 하나님 못 믿으면 절대로 빵 만들어 안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못 믿으면 제가 절대로 김치 못 먹어요. 저는 믿어 처음부터 김치 팍 먹은 게 아니고 이런 거를 계속 아침내 했어요. 김치 먹어 죽을려나 배 터질려나 살리나 성경 말씀이 이러면 하나님 거짓말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겠구나. 김치 먹었어요. 정신대 먹고, 저녁때 뷔페 가서 먹고, 그다음 딱 24시간 만에 깨끗한, 그때부터 위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애들 찐밥 먹는 거 그렇게 뺏어 먹고 싶어요. 아무도 안 먹으면 뺏어 먹고 싶은데, 사람이 봤어. 목사가 아들 찐빵이나 뺏어 먹는다. 가까봐. 건강해졌고요. 우리에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복음이라는데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인도에 갔을 때는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남미의 레시텐시아에 갔을 때는 피라미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고요. 비행기가 추락할 뻔해서 어려운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제가 1년 거의 쉬지 않고 집회하는데, 지난 50년 동안 단한 번도 몸이 아파 집회를 걸러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오늘 갑자기 생각하면 진짜 한 번도 제가 집회 몸이 아파 못 가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믿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 계시면
병도 이길 수 있고 가난도 이기고 배고픔도 이길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기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